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자, 오늘은 동탄 X게임장에 와서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블레이더에서 요번에 팀원을 뽑았죠? 지훈이요? 네, 백지훈. 백지훈. 네, 백지훈 친구를 뽑았는데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좀 많이요. 네, 좀 많이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지훈이 친구를 만나러 동탄 X게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훈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블레이더 팀원을 이렇게 뽑히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스폰을 받으면서 활동하게 됐는데 어때? 느낌이? 일단 블레이더 팀이 돼서 너무 좋고요. 일단 제가 그냥 지금까지 계속 취미로 재미로 즐겨 타면서 이렇게 막 실력을 계속 늘리고 했는데 블레이드에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냥 진짜 지훈이는 스쿠터 타는 게 재밌어서 네. 열심히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잘 타게 됐는데 블레이더에서 그걸 잘 보고 이렇게 장비 스폰을 해줬어요. 장비 스폰은 뭐 받았지? 핸들바랑 그립이랑 그립 테이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핸들바랑 그립 테이프. 자, 이렇게 장비 스폰을 이렇게 세 가지 받았고 앞으로 또 우리 교진이가 뭐 더 잘 타면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 지켜봐야지. 네. 제일 중요한 건 장비 스폰을 받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타는 친구들이 다치지 않고 계속 이 스쿠터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아마 블레이더 사장님도 약간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야. 열심히 진짜 꾸준히 재밌게 잘 타고 하니까 그래서 드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지훈이 뭐 더 하고 싶은 뭐 목표라던가 아니면 뭐 트릭 아니면 또 다른 거? 제가 하고 싶은 트릭 더블 백플립. 더블 백플립? 백플립은 잘 하지 지금. 네. 그지? 플레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없어? 블레이더 사장님한테 뭐 해달라고 필요한 거 없지? 네. 당분간은 없고. 그러면은 뭐 지훈이 어쨌든 앞으로 또 블레이더 팀 이렇게 활약하면서 재밌고 안전하게 그냥 지금대로 지금 타던 만큼만 타면은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재밌게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훈이 한번 타는 라이딩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훈이 타는 모습을 봤고요. 지훈이 몇 년 정도 탔지? 이제 2년 됐어요. 2년? 네. 2년 동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탄 것 같은데 네. 힘든 점 없었어? 스쿠터 타면서? 트릭이 안 될 때 가장 힘들었어요. 뉴트릭 할 때. 뉴트릭 할 때? 네.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지? 나도 마찬가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울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새로운 종목들이 생기면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어요. 외국 친구들을 만나야지 배울 수 있는데 앞으로 지훈이가 이렇게 트릭 기술들 이제 연습을 하면 아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지훈이 친구가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래도 여기 같이 타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 만약에 있으면 만나서 같이 탈 때 한번 질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정원이도 안녕. 오랜만이다, 그지? 네. 교진이 하우 투 인어드. 자, 동탄에 온 김에 하우 투 인어드 부교진.